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방금 보신 거는 100% 줄날만 이용해가지고 쳤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렸죠? 5월 24일 이전에는 100% 줄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바퀴, 이 줄날이 한 바퀴 두 바퀴 회전했을 때는요, 잡초 한 개 두 개는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잡초가 10개, 20개가 뭉쳐있다.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20바퀴, 40바퀴를 돌어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줄날도 파손이 많아요. 그래서 줄날과 칼날을 같이 이용하면 저어주게 되면 줄날이 한두 번 받쳤을 때 칼날로 잘라주고, 칼날로 잘라주면 잡초가 금이 가거나 뽀사진 데는 줄날이 그냥 작살냅니다. 근데 멀쩡하게 서 있는 건 잘 안 나가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또 질긴 풀이 많은 데는요, 질긴 풀이 많을 때도 아까처럼 그런 것입니다. 질긴 풀도 저어줘야 됩니다. 그냥 서로씩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그리고 줄날로 소모도 많고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저어주게 되면은 칼날로 뽀사는 거는요, 칼날로 한번 잘랐는 데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줄날에 한번 석 지나가보면 폭파가 됩니다. 그런데 오롯이 그냥 서 있던 거는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야 폭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질기거나 많이 우거진 데는 저어주는 게 바로 요령이다. 보시죠. 자, 그리고 잔디 깎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디. 여기 지금 잔디가 있거든요. 요런 데는 잔디 같은 경우는 키가 되게 크고 많이 우거졌으면 물을 저어줘야 돼요. 푹 담가가지고 휘저어주니까 그냥 푹 파였잖아요. 그런데 요것처럼 키도 작고 소원하고 잡풀들이 더 많을 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잡풀들도 소원하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줄날의 길을 기르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보시죠. 줄날의 길이를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개망초, 민들레, 쑥, 쇠뜨기, 고들빼기, 질경이, 지친개, 막 소리쟁이 이런 것들이 꽉 나 있는데 지금은 보드라운 신초들이기 때문에 100% 줄날로, 그러니까 줄날로 하면서 어느 정도 빨리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